맞춰 주의 일 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저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한 표현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평생 표현을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표현을 외칠 때마다 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용솟음이 치면서 무엇인가 반응을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의 작은 소망 하나는 평신도로서 주님을 잘 섬겨봤으면 좋겠다. 아주 훌륭한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훌륭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열 분이 못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았어요. 나는 훌륭한 장로가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청년 때부터 제가 일을 했는지, 아침 일찍 가서 중고등부 교사하고 또 대입회 때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또 청년회 회장으로 섬기고 수요에 금요 찬양 그냥 시간이면 가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직장에서는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그랬더니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는 2000년 1월 2일날 시부식을 하는데 저에게 모범상을 주는 거예요. 열심히 잘했다고 모범상을 받았죠. 대리로 승진을 했죠. 인센티브도 받았죠. 야, 기분이 좋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직장으로 부르셨다고 확신했어요. 직장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신호의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되는 것 그거 보면서 야, 일하는 기쁨보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그 일이 저는 기뻐서 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욕심이 생기더라고. 더 높이 올라가서 더 영향력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이 표현을 외칠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이 소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릴듯 일으켜 마치 이 표현을 외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병이라 너에게 정말 평생을 다 바쳐 일하고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보람되고 행복한 사명이 너에게 가장 보람되고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평생을 일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 그때 저에게는 그게 바로 목회였고 그게 바로 선교였어요. 그 당시는요, 정말 저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였고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뭔들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죽는 신용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충만했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제 아내하고 상의를 하고 한동안은 힘들어서 또 마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주의 길을 오게 된 지가 18회가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든 다 예외 없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다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50년이나 남은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5년 남은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장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죽도록 수고하고 일을 했는데 남는 장사했는지 밑지는 장사했는지 그 결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보람된 인생도 있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수고인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인생의 결산을 할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한 생명 바쳐 주의 일 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람되고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향해 떠나는 마지막 길목에서
예배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성도들과 함께 밀레드에서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는 그 한 대목입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송환이 되고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뜨거운 그의 피를 토하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그 마지막 인생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그의 고백을 보면은 이 한 생명 맞춰 주의 일을 하리라는 것. 비장한 각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복되고 사도 바울처럼 확신 있고 사도 바울처럼 행복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후회스럽거나 내가 왜 이 길을 왔는지 그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참 보람있는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이 길 오기를 잘했구나, 이런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발견하고요 그 사명에 붙들려서 정말로 행복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에게 와서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눈을 멀게 해놓고 식음을 정복하게 해놓고 그에게 눈을 뜨는 순간 영안의 눈도 열리고 사명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해놓으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그의 심장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잊을 수도 없었고 그 명확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는 털썩으로 울었어요. 한평생 그 길로 그는 달려왔었어요. 이제 마지막 순교의 인생을 남겨두고 있는 밀레도에서 장로님들과 나누는 이 대화 속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끝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 한 생명 바쳐 주의 일 하리라.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스위스 사상가 칼 힐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인생의 행복한 날, 고민이 없어지고 아주 명확한 삶의 목표가 생겨지는 사명을 발견하는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만요, 이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가장 행복한 날.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무료하다, 아 우울하다, 아 불행하다, 여러분 이거 느낀 적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에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요 사명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시험 들고 포기하는 거 보셨어요? 당장 사업하는 사람만 보더라도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 정말로 그 사업을 생명처럼 아끼고 사업을 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사업을 하고 춥고 잠을 못 자고 배고프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거 했다고 그랬다고 해서 아 내 이 사업 그만둬야 되겠다고 때려쳐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겪고요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아도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일어납니다. 또 나갑니다. 그 일을 합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전부를 걸어도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신앙생활하면서 왜 늘 헤매고 늘 실망하고 자꾸 무슨 이야기 들으면 시험 들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비지근하게 이렇게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가고 따라가지 않는 것 같지도 않고 아주 바짝 따라오는 것 같지도 않고 안 오는 것 같다가 뒤로 돌아보면 또 있고 이게 뭔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하는데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어요. 왜 그런가? 사명을 못 붙들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에 붙들려 주를 위해 죽기로 결단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우리 마음의 자세.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 별로 시험들이 있는 게 없어져요. 그때부터. 주를 위해 살려고 결단을 하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별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잘해봤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인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먹을 것 그날 먹을 것만 있어도 그게 감사고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감사해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우울할 시간, 절망할 시간, 후회할 시간 그 시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그가 하는 게 뭐예요?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바울이에요? 사명을 붙들려서 그 사명 담당해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가 겪은 일들을 구구절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인생 내가 잘못 살고 있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시다. 한 번도 그는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3절이 그걸 증거해 줍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다. 성령께서도 알게 해주셨어요. 너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결박당하고 너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명자인 이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길을 겪다가 환란을 당하고 아주 핍박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험난한 지경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 그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에 대한 확신, 이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몇 년 전에 만 35세의 젊은 나이로 아프리카 말리에서 순교한 권지상 선교사님께 35살의 나이에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고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2010년도가 돼서 아내와 함께 선교센터에서
후원을 받아서 아프리카 말리로 갔습니다. 그것은요 종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전이 많은 국가인지 여행 금지국으로 정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더구나 우리 권지상 선교사님이 섬겼던 그 족속은 소수 민족인데 그 부족의 99%가 무슬림이고 기독교인이 딱 단 두 명 있었어요. 오랜 내전으로 사회적인 기반 시설도 아주 거의 파괴되고 생필품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그가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아내와 같이 가는 도중 2014년 6월에 길이 낮아 있지 않은 그 길을 가다가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나고 거기서 크게 다쳤어요. 충분히 병원으로 가면 이송해서 살 수 있었겠지만은 전혀 그런 시설들, 의료 시설들이 미비한 그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험한 지역인 말리로 떠나기 전에 그가 미리 유서를 남겨놨어요. 유서. 그가 쓴 유서 일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만약 순교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를 아끼는 많은 분이 저의 죽음으로 인해 인간적으로는 잠시 같이 있지 못해 슬프지만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있을 저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장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각막과 장기 기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교지에서 가능하다면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시신이 쓰여졌으면 좋겠고 가능하지 않다면 화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소풍과 같은 삶을 잘 마무리하여 천국에서 뵙길 기대합니다. 누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도 더 주님께 받아야 될 것처럼 주님께 아우성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동일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다 바치고도 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께 다 바치고도 부족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권지상 선교사님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순교해서 안타깝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행복하고 가치있고 보람된 것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죠. 왜 하나님께서 멀쩡히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미국 땅으로 보내주셨는지 여러분 심각한 고민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아직도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간절히 사도 바울과 같은 변함없이 마지막으로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내가 불러야 될 그 노래, 내가 흔들어야 될 그 깃발, 내가 외쳐야 될 그 평온을 주는 나에게 주세요. 후회함이 없이 내가 보람되게 내가 이 인생을 거머노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후세에 내가 남길 수 있는 내 인생의 족적을 여러분 남겨주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고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 배경을 또 하나 보니까 그거는요. 그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갔기 때문에 어디에 매여서요? 성령에 매여서 살아.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에 매여서 살아갔다는 것.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매여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매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매여서 삽니다. 어디 가야 돈 벌지, 어떻게 해야 대박인가지, 자녀에게 묶여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내 자식 성공하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다 묶여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도 묶여서 살았어요. 무엇에 묶였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의지에 묶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을 붙드시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 전무후무하게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엄청난 선교의 역사들을 감당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들은 그가 성령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의 이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아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약 30세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인생의 30년 동안은 아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계획에 아주 철저하게 붙들려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깨지기가 쉽지 않은 생각이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그가 서게 되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자기 모든 생각과 자기 모든 계획을 다 묻어버리고 그는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상에 붙들려서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가 1차, 2차, 3차, 4차 막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하지만 인간적인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해서 떠났는데 그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로 가려고 힘을 쓰는데 성령께서는 그에게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쪽 마케토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케토니아 지역. 밤에 꿈에 환상 중에 마케토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손을 흔드는 것을 보여주고 그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자기의 선교 계획을 취소를 하고 성령의 은혜에 따라야 될 그런 기로에 속하게 됐어요. 여러분, 소아시아로 가든지 마케토니아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돌리기로 하죠.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그가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고 마케도니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마케도니아는 이 빌립보 성으로부터 해가지고 유럽의 이 첫 성이에요. 유럽의 첫 성. 이 복음이 빌립보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뜻을 무시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의미 있는 신앙생활은 내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과 성령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이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되고 모여서 하면 되고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시면 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일들을 은혜 가운데 해나가는 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동일하게 그 끝에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성령이 오늘도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각 심령마다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무엇하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이 나체에 되어 있고요.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방황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메인 성도는 잠깐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내 고집,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철저히 무릎 꿇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가? 오늘 예배소교의 장로님들과 나오는 그 대화를 보면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은 이후로는 여러분 그의 인생이 정말로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한평생 내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드릴 것인가? 이 한 생명 바쳐 주일하리라는 결단이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섬김의 모습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명받은 자는 섬기느냐. 첫 번째는요. 정체성의 청지기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기 고백한 대로 주신 이도 요하시오 취하신 이도 요하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에 이것은 내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 그것 없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우지.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은 전부를 주님 앞에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인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책임의식. 왜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실 때는 크다 작다 개념이 없어요.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보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하면은 배로 남겨서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동일한 결론을 주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축복해주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큰 일을 맡기고 누구는 적은 일을 맡겠습니까? 적은 일 맡겠다고 대충 하면 되고 큰 일을 맡겠다고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작은 일 큰 일이 없어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은 바닥을 쓰는 것도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주보를 적는 것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것이고 그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더 나아가서 사명을 받은 자는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의식.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봉사의 목적은 우리를 드러내거나 우리가 칭찬받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봉사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아주 내가 열심을 내서 그걸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봉사를 하더라도 옆에 분들 아주 불편하게 하는 봉사가 있어요. 옆에 분들 미안하게 하는 봉사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봉사예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봉사가 있어요. 그건 보는 사람도 기쁨 주고 보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아무리 죽도록 충성을 해놓고도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너 여기 같이 올라와서 밥상에서 밥 먹자.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래요? 누가 보시면 17장에 보니까 종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죽도록 충성해놓고도 그 입에서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을 해놓고도 제가 뭘요?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봉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이 순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정말 보람된 한 해를 삽니다. 정말 행복한 한 해를 삽니다.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내가 삽니다. 이 한 생명 바쳐 주의 일하리라.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에 따라 성령의 음성에 매여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